자, 1번. 다음 연속파 변조 방식 중 디지털 방식인 것은 자, 연속파 변조. 이거를 다른 말로 정연파 변조. 반대는 불 연속파 변조 또는 펄스 변조. 변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연속파 아날로그를 실으면은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을 실으면은 디지털. 여기도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변조가 있다. 자, 그래서 진폭, 주파수, 위상하고 진폭. 요거는 DSB, SSB, VSB. 자, ASK, FSK, PSK, PUM 또는 AP, KM. 자, 아날로그는 PAM, PFM, PPM, PWM 또는 PDM. 디지털 변조는 DM, PCM, PNN 이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SK다. 2번. PCM 통신에서 양자와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래서 2번은 자, 우리가 표본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신호, 나오는 신호, 요두개 차가 양자와 잡음이야. 그래서 이 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압신기라는 걸 쓰지. 그다음에 무슨 양자와 한다? 비선형 양자와 하고 또 비트수. 그러니까 양자와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고 스텝 수는 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스텝 수는 이에 n이지. 그래서 여기서 n은 로그 이에 m이 되니까 이게 바로 비트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많게 해주면은 그만큼 비트수가 더 커지는 거지. 비선형 양자화하고 압신기 쓰고 비트수 증가한다. 자, 그래서 표본화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가 표본화라면은 양자화는 여기를 자르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자르면 이게 m이 몇 개야? m이 4개지? 그런데 이걸 또반더 자르면은 m은 몇 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산적인 그런 걸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이 틀렸지? 제형 여파기의 차단 특성을 좋게 한다. 뒤에 프린트 있어. 자,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여기에 엘리어싱을 막아주는 이런 필터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거는 무슨 잡음? 표본화 잡음. 이런 것들은 양자 잡음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번 PCM에서 ISI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 패턴을 이용하는데 눈을 뜬 상아의 높이는 아이 패턴은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예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눈처럼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대역 제한을 받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눈이 싹 이렇게 감기면은 이거는 잡음 영향을 이거 대역 제한이지 제한. 대역 제한을 받으면은 동그랗게 되고 요거는 잡음 영향을 받으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요 눈뜬 요거를 잡음의 여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을수록 자꾸 눈이 어떻게 된다, 감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잡음의 여유도. 4번 다음 중 라우터가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동작 범위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내부, 외부, IGP, 이게 내부라는 거야. 외부, 익스테리어, EGP라고 얘기할 수 있어. IGP는 다시 RIP하고 OSPF로 나눠주고, 이거는 BADR, Gateway Protocol, BGP.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는 된다. 이게 뭐라고? 내부, 요거는 외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누면 거리 벡터, 디스턴스 벡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링크 상태, 링크 스테이트 기반, 그 다음에 이 짬뽕 하이브리드 기반,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홉수가 적은 거가 최적입니다. 요게 RIP지? 그 다음에 링크의 상태, 링크의 대역이라든가 지연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OSPF. 요거는 라우터 홉수만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지연시간, 대역폭, 홉수 다 고려하는 거지. 하이브리드는 뭐죠? 짬뽕. 이거 두 개를 짬뽕. 이 IGRP 같은 게 있다. 이것만 알으면 돼. 4번의 정답은 뭐예요? 3번은 틀렸지? 3번은 뭐죠?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IGRP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2가 더 붙으면은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야. 링크 스테이트 기반이라 그러지.
5번 다음 중 IP 버전 4와 IP 버전 6가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트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IP 버전 4는 32비트죠. IP 버전 6는 128비트죠. 이거는 32, 128. 몇 진수로 표시하지? 정답은 2번이다. 6번. 다음 중 TCP/IP에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여기는 여기가 전송 계층,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그러지. 응?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포트가 있다 그랬지. 포트 번호 21번이 FTP, 포트 번호 23번이 텔넷에 대해 포트 번호 80번은 뭐야? HTTP 이런 식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정답은 SMTP는 뭐 하는 거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전자 메일 보낼 때 쓰는 거죠. SNA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UDP 기반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SNMP, FTP, DNS 이런 거는 UDP 기반이지? UDP 기반이다. VoIP 같은 거. 7번. 다음 중 강섬유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강섬유는 굉장히 광대역성, 저 손실성, 무 또는 비 유도성, 장수명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은 뭐예요? 분산이 생기고 접속이 곤란하다. 정답은 4번 무 분산. 8번 강섬유의 도파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섬유가 이렇게 이제 요 코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팅팅팅 팅, 팅 이렇게 가지? 이걸 뭐라 그래? 전반사라 그런다. 그래서 답은 1번. 스넬의 법칙에서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클레드가 있는 거. 코어하고, 이렇게 클레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띵띵띵띵띵띵 나가는 거지. 9번 다음 중 OTDR 측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OTDR은 후방 산란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파괴, 비파괴, 비파괴. 그러니까 선을 자르지 않고 손실이라든가 고장 위치라든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광섬유의 내경지름은 측정할 수가 없다. 10번 광섬유의 개구수가 갖는 의미는? 자, 뉴메리컬 어퍼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게 개구면이잖아, 개구. 개고, 열 개 자 열려 있다. 한쪽이 열려 있는 면. 개구면 할 때 하는 개고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요 범위에서 들어오면 전반사 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2번. 광섬유의 입사 전파 될 수 있는 강의 입사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umerical aperture는 공식이 코어의 굴절률과 크레드의 굴절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쓰는 게 numerical aperture 공식이었었죠. 정답은 2번이 답이다. 11번. 다음 종 동기식 디지털 다중화 방식에서 STM1의 기본 전송 속도는, 자, 여러분들이 TDM은 PDH라고 얘기하는 거와 SDH라고 얘기하는 거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동기식 디지털 다중화기. 이거는 의사 디지털 다중화기이지. 그래서 요거가 다시 이제 뭐 북미 방식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고, 그래서 북미의 T1, 유럽의 E1. 이게 T1이 얼마였었어? 24채널. 얼마? 32채널 이런 거 있었지? 자, SDH도 여러분들이 STM1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속도는 얼마? 155.52 메가 BPS.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계산됐죠? 여기가 9, 여기는 270 바이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얼마마다 전달이 된다? 125 마이크로 세크. 그러니까 세크당 비트를 계산하면은 125 마이크로 세크당, 자, 비트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바이트는 8비트니까 8을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라고요? 155.52 메가 BPS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TM4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예요? 곱하기 4.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622.08 메가 BPS가 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STM1이라 그랬으니까 155.52 메가 BPS. 정답은 3번이겠지? 12번. 문자 방식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전송 제어 문자가 옳은 것은, STX는 start of text, start of text, 텍스트의 게시. 1번은 맞지? SOH는 뭐지? start of heading, heading, 헤더의 시작이지? SYN은 동기, EOT는 end of transmission, 끝이지? 전송의 끝. 정답은 1번이 옳다. 13번. 다음 중 HDLC 프로토콜의 특징이 아닌 것은, HDLC 프로토콜은 여러분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레임이 맨 먼저 플래그가 나오고 어드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나오고 정보 들어가고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나오고 다시 플래그가 나오는 거죠. 이 플래그가 어떻게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생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러면은 1번 전송 제어 절차로 비트 방식, 예, 이거 비트 방식이죠. 문자 방식이 아니지.
2번 문자 동기에 의해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나요? 이게 바로 문자 동기 쓰는 거죠. BSC라든가 베이직 절차 같은 경우가 이거지. HDLC는 비트 제한경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에러 검출 방식으로 요 CRC 쓰는 거야. CRC 16차 생성 방식을 써요. 4번 에러 검출은 요걸로 하지. 검출은 제어는 뭐야? ARQ로 하는 건데 뭐 쓰죠? HDLC는 고 백 앤 ARQ. 이게 무슨 얘기죠? 에러 발생된 블록부터 재전송하는 거지. 에러 발생된 블록만 재전송하는 거는 셀렉티브 ARQ라 그러지. 자, 그러면은 이런 전송 제어 절차에서는 무슨 ARQ 쓴다 그랬어요? Stop and Wait ARQ 쓴다 그랬지? 이거 문자 제한형, 비트 제한형이지 이거는? 자, 정답은 2번이 틀렸다. 4번 특성 임피던스가 균일한 선로에 종단이 단락될 때 전압 반사 개수는 ZL-Z0 ZL+Z0 이거지? 그러니까 종단이 단락이 되면은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Z0 +Z0 -1 맞아? -1 15 랜에서 사용되는 매체 접속 제어 기법이 아닌 것은 매체 제어 기법 아닌 거 802.3 CSMA CD 802.4 토큰 버스 802.5 토큰 링 802.11 와이파이인데 뭐 쓴다고요? CA 콜로전 어보이던스 충돌 회피. 이거는 충돌 방지지. 자, 이게 맥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다. 정답은 2번이죠. 2번은 CDMA는 무선 CDMA, FDMA, TDMA 이럴 때 쓰는 거지. 16번 ATM에서 셀의 헤더와 사용자 정보의 크기는 ATM은 몇 바이트라고요? 53바이트다. 그래서 여기 헤더가 5바이트, 페이로드가 48바이트. 그래서 ATM은 53바이트 고정 셀이지. 이제 자, 정답은 2번 헤더 5바이트 사용자 정보는 48바이트 도합 53바이트. 17번 데이터 통신에서 채널의 전송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샤넌의 채널 용량 공식은 자 대역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는 신호 전력, 잡음 전력, 전송 대역.
그래서 요거 늘리고 늘리고 줄이면 는다. 그지? 채널 대역을 넓히는 게 1번이고요. 신호 세력을 높이는 게 2번이고요. 잡음 세력을 줄이는 게 3번이지. 답은 4번이 틀렸지? 4번이 틀렸지? 18번. 통신 회선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신 측은 오류의 발생을 송신 측에 알리고 송신 측은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방식은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ARQ라 그러는 거지. ARQ. 정답은 1번이다. 9번,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 회선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결합하는 장치는, 그러면은, DT가 여기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모뎀 같은 DCE.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DCE. 자, 여기가 호스트 컴퓨터면은 여기에 CCU가 있지. CCU는 뭐야? 통신 제어 장치지? 여기는 뭐가 있지? 여기는 TCU, 전송 제어 장치가 있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너 제어해, 흐름 제어해, 전송 제어해, 이런 거 해요. 자, 그래서 19번에 정답은 통신 제어 장치다. 통신, 호스트 컴퓨터하고 통신에선 이 사이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답은 통신 제어 장치다. 이거는 단말 장치지? 이거는 모뎀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회선 중단 장치라 그래. 이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뎀이라든가 DSU 같은 장치 얘기하는 거지. 정답은 1번. 20번. 중앙에 제어 노드가 있고 모든 노드가 점대점으로 연결된 구성 형태래는, 그러면은 전부 연결이 됐지만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이게 있다는 거지. 이거는 스타형이 되는 거지. 스타형.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 그냥 중앙을 안 읽으면은 메시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두 번씩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은 실수하지 않는다. 되겠어?